제국의 야심을 정신 차려! 죽음은 역... 난... 나와 온... 나는 심판의 눈. 일단... 등대의 수호자를 죽여라. 어서 나의 화살로. 몸이 저리. 어둠에 저항하는 사자들이여. 전원 대열로! 심판의 화살이요. 빛의 눈물이여. 부름을 듣고 주... 지혜의 노래! 희망의 빛이여, 명... 넌... 악마가 발자취를 쫓... 저들도 과... 어서 각성하거라, 소... 무슨 각성이니 삼... 방금 날 조종한... 이런 데서 쓸모없는 꼭두... 여긴 어디지? 난 왜 여기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된 걸까? 조금만 더 버텨, 벨레. 아직 멀었다, 제국 놈들. 절대 용서 못해! 몰래 화살로 기습하다니 너무 기열한 것 아닌가? 괜찮아요? 아가씨만 저놈들이 죽은지는 습격... 그들은 모두... 아가씨께서 그렇게 말씀하셨... 대장님 명령이다. 이 사람들은... 비바! 아가... 이 자식들은... 이번에는 함께 적을 물리치죠. 전 프리스트예요. 야, 몸이 완전히 회복. 상처가 순식. 이게 제 스킬이에요.
벨레? 걱정 말라고요. 적의 근거리 공격은 제가 맡겨만 주세요. 깔끔한 마무리. 몰래 기습이나 하다니. 너 따위가 아가씨,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걱정 마세요. 앞에 공터가 나무로. 네. 벨.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바보 신입, 여기. 그런 눈으로 보지. 감사합니다, 벨레 씨. 그건 이 벨레. 와. 아가씨, 보급품도 없는데. 이 근처에 벨레 킹스랜드의 기... 우와, 이봐 바보시. 전 자기 이름도 모르다. 과거의 기억을 전부. 제 이름은 알겠어. 같은 대원이라면 앞으로 넌 내. 알겠어요. 좋아. 벨레 대장. 어? 제 기억으로는 그러고 외모가 낯선. 우리가 가려는 그 교. 지금은 그냥 제. 그리고 곧 킹스랜드의 숲속의 교회에 도착할 거예요. 지원 요청 서신은 보냈나요? 보냈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원군이 곧 올 거예요. 내 기억대로라면 그는 전설 속 불꽃의 사자와 굉장히 닮았어. 아까부터 왜 그렇게 절 쳐다보세요? 나는 심판인 라구엘. 아까의 그 목소리.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잠깐만요. 아가씨,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저 녀석 몸에서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온 소년이요. 라굴. 겉모습에 가려진 실 심판의 눈앞에 세계가 저 적들은 빛 그렇다면 전방의 적은 무속성이니까 난 번개 속성으로 제압하면 우와! 무슨 수를 쓴 거야? 네, 대... 아비아가 직접 말하... 제국의 킬러가 이 대륙의 중심... 그대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우와... 시인들이... 케투라... 어? 뭐라? 언제? 콩콥... 이야, 훌륭하잖아. 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 그럼 이 벨렉님이 너. 아비아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나서 이 독특 벨레씨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 방어력을 따지자면 너희 케투라에 세워진 북의 장벽이 저기 케투라 친구 저 요한이라는 노랑목 이제부터 누가 케투라의 야만 전사는 그럼 아비아 씨는 빛 속성이니 야만 전사는 상대하기 쉽지 않아 우리의 특성에 맞춰 그렇군요
멈추세요. 이번 결투의 공주? 시끄럽게 본 왕을 방해하다니. 이 케투라 야만인도. 당신은 특히 손에 든 교회 밖에 알겠다! 날 따라와. 처음 본 공주가 늦은 밤 아비아 씨 정식으로 소개할게. 하지만 네, 아비아 씨 마침 잘 왔어.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으이치! 꼬맹이가 다... 상대하기 힘든 녀석 같은데? 다들! 공주님 조심하세요. 여긴 우리 경고. 이런 두대 you
라구엘님의 힘은 맞지만 만약 그렇다 당신이 정말 라구엘님의 힘을 갖... 에리얼, 방금 어떻게 사람이 나타나게 한 거야? 짜자잔! 킹스랜드의